태백산맥 11회입니다. 이지숙은 창밖을 망연히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조용한 앉음새와는 달리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다. 알른중에 끌려간 안선생의 모친,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안창민, 처음 맞대면한 염상진, 사회주의의 실천, 인민해방을 위한 정열, 부를 때까지 깊이 잠적하라, 서상철 선생의 냉엄한 명령. 이지숙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빗어넘기며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많은 생각 중에 안창민의 모친을 위해 경찰서장이나 토벌대장을 찾아가야 할지 어떨지를 결정해야 했다. 병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석방을 사정하면 그들이 들어줄 것인가. 어제는 면회를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전명환 원장한테서 학교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저께 아침이었다. 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곧 좀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하는데요. 혼수 상태는 과한 출혈이 원인입니다. 수혈을 하자 해도 병원에 보관 중인 피가 없고 이 선생과는 어떤 사이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선생 모친을 간호하시는 것만 보고 다급해서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결례가 아닐지.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피를 수혈해 주십시오. 혈액형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혈액형 검사부터 하시지요. 안 선생은 A형이던데. 선생님, 저도 A형인데요. 그러세요? 잘 됐습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 검사는 다시 해보도록 하지요. 금방 끝나니까요. 안창민은 흡사 죽은 것처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출혈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얼굴은 창백했고 안경이 벗겨진 두 눈은 슬프도록 움푹 꺼져 보였다. 염상진을 만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다. 일단 학교로 돌아갔다가 퇴근을 하는 길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도 안창민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분 서로 인사하시지요. 전 원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저는 염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숙입니다. 이 선생께서 하신 일 원장님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안동지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지숙은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장은 잔뜩 찡그린 얼굴로 이지숙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어리를 잘랐다. 그 문제라면 토벌대장을 찾아가시오. 이지숙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북국민학교로 토벌대장을 찾아갔다. 토벌대장을 만나기까지는 경찰서장을 만나는 것보다 몇 갑절 힘이 들었다. 토벌대장이 있는 교실 문을 밀고 들어서던 이지숙은 감정이 멈칫하는 것을 느꼈다. 먼저 눈이 마주친 남자, 그는 청년단장 염상구였던 것이다. 만약 나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일었다. 무슨 일이시오? 네, 안창민은 저의 이종사촌 오빠입니다. 오빠의 죄는 알고 있습니다만 늙으신 이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모님은 며칠 전에 젊은이들한테 폭행을 당해 앓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병환이 심하신데 다시 이곳에 오셨으니 너무 걱정이 되어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대장님께서 선처하시어 이모님을 모셔가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빨갱이 오빠를 둬서 그런가 말이 아주 청산 유스로군. 그런 건이라면 당장 돌아가시오.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내 어머니라도 부러질 수 없는 일이니까. 염상구는 이지숙의 뒷모습에 고약스런 눈길을 보낸 채 계속 기억 속을 더듬고 있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어디서 보았을까. 보리밥에 고구마가 듬성듬성 섞인 저녁밥을 구산댁은 반 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다. 다시 잡혀 들어간 딸 걱정에 밥맛을 잃은 데다가 기가 죽어 눈칫밥을 얻어먹고 있는 두 외손자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었던 것이다.
쿠산댁은 옆에 앉은 아들의 눈치를 흘끼 살피고는 개걸스럽게 밥을 퍼놓고 있는 친손자와 외손자 셋의 밥그릇에 밥을 똑같이 나눠주었다. 기니 때마동 그러다가 엄니 병 나갔소? 통 입맛이 없은께 어쩌겠냐? 아들이 더 할 말 없이 무김치만 와삭와삭 씹어대는 소리가 말보다도 더 눈치가 보였다. 어째 길라미 애미 소식 좀 들었냐? 구산댁은 아들이 숟가락을 놓기를 기다려 어렵게 물었다. 미친놈들이 무담시 대잔을 쌈을 먼쯤 걸어왔는데 토벌대가 쉽게 풀어 죽었소? 처자석들 녹아 나는지 모르는 넉나간 미친놈들이 그놈들이요? 이자 뿔고 기둘리시오. 다 어두웠는데 어디 갈라고? 오서방이 보제니께 가봐야제라. 무슨 일 있간디? 심심한께 부르는 갑소. 댕겨오니라. 영 늦으면 아주 자고 아플고. 한 동네라고는 하지만 밤늦게 다니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구산댁은 그렇게 말했다. 집을 나선 서인출은 무거운 마음으로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빨갱이질을 하는 매형이야 진작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누님의 일이 걱정이었다. 빨갱이를 한 집안에는 새해부터 소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자라면서 오손도손 주고받은 정을 생각하면 누님이 그렇게 가엾을 수가 없었고 매형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형편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동병아재? 누구단가? 인출이구만요. 어이 왔는가? 종현이도 왔은께 아랫방으로 들소. 나 얼른 밥 먹고 나갈 텐께. 알겠구만요. 서인출이 돌아서는데 마구간 옆에 달려있는 방문이 열렸다. 동상 오는가? 어이 예의 바르시. 동상이 먼저 와서 그로크롬 성님을 기둘려야 하는 법이시. 서인출은 농담을 던졌다. 두 사람은 동년배였다. 점잖지 않게 뭘 그리 묵었상가? 밥상 물린 지 얼마나 됐다고. 묵고 잡아 묵는 것이 아니시. 약대라고 묵는 것이제. 무시가 약은 무신약. 어허 동상은 역시 무식하네 그려. 요 무시가 속 답답하고 소화 안 되는 데는 지리시. 왔다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겨울이 당하 멀었는디 방이 쩔쩔 끓래. 허 저 고구마도 굉장하시. 서인출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진심이었다. 두 사람보다 서너 살 위인 유동수가 나타나고 끝으로 중년 나이의 장칠복이가 구부정한 허리로 방을 들어서서 모인 사람은 모두 다섯이 되었다. 뭐 똑별난 일이 있어서 만내잔 것이 아니고 추수 다 끝내불고 난께 영판 짭짭 펴서 어디 살겄더라고? 집구석에 있어봤자 그렇고 지름값 애끼려고 일찍 입을 피면 마누라의 속옷만 더럽히고. 아니 마누라의 속옷 더럽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게. 재수 없으면 미격 키우기 힘든 새끼가 불거지제. 그려서 시국도 시끌시끌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나 하자고 모이잔 것이네. 그 말에 장단이나 맞추듯 김종현이가 끄윽 요란스러운 트림을 해댔다. 무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런데 트림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더 거푸어 터뜨렸다. 어따매 사람 숨 막혀 죽겠네. 서인출은 김종현의 엉덩이를 펑 내질렀다. 참말로 냄새 고약것이 저 사람 산삼 묵었는 같구마. 무시가 인삼 다음가는 삼은 삼인께. 유동수가 주머니에서 화투를 꺼내며 말했다. 왔다 성님은 어찌 그리 예의가 없으시오. 동병아재 말씀이 이야기나 허자였는데 성님은 화투판을 벌레뿔라 허요? 밤이야 질고 진디 화투는 밥이나 꺼진 다음에 시작해야 안 쓰겄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노동평이 배를 슬슬 쓸며 말했다. 거보시오 성님. 그날 밤 그 사람들이 참말로 도벌대하고 싸우려고 했을까? 하면 원종 나왔을 것인가?
원조기사 아니겠지만 유상실은 소문이 듣긴께 허는 말이제라. 무신 소문인디? 그 사람들 수가 얼마 안 되었다고 허는디? 토벌대하고 싸울라면야 그리 왔을 것이오? 그 말 맞구만이라. 맘먹고 싸우러 왔음사 총소리가 그리 금방 끄쳐볼 리가 없습제라. 성님 말도 맞긴 온디. 싸워본께 영 힘이 딸려 내뺀 것 아닐게라. 어허, 저 사람. 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전부 싸우러 왔을 적이나 해당하는 말 아닌가? 시방 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쫓간 왔더라 그런 말이시. 허먼, 뭐 하려고 왔답디요? 김정현이 화투짝을 소리가 나게 빨리 쳐대며 물었다. 그걸 알면 나가 염상진이게? 인자 빨갱이 시상은 끝나버렸다. 그 사람들 보고 물어보시오. 끝났다고 하는가? 지그들 매미야 하루아치게 이 시상을 지그 뜻대로 엎어불고 싶겄제. 근디 나라가 금어는 일이란 걸 알아야써. 니미럴, 나라도 틀려먹었소. 빨갱이 금어려고 하지 말고 토지개혁인지 농지개혁인지를 싸게싸게 해치워불면 빨갱이들이 내세울 것이 없어진께 지절로 깨지고 말 것 아니오? 자네 말 맞네. 근디 토벌대라는 것들이 아주 틀려 먹었습디다. 토벌대가 어째서? 숨은 빨갱이 잡아낸다고? 어저께 칠동을 발칵 뒤집었다는디 젊은 놈이 아무나 잡고 주먹질을 안오나 시약시들한테는 내놓고 희약가시를 허질 않나. 구장집서 점심밥을 해냈는디 찬이 나쁘다고 상을 엎어불질 않나. 개가 지저댄께 총질을 여서 죽이지를 않나. 행패가 말도 못하는 것습디다. 어허, 그놈들이 환장을 했는갑네. 빨갱이 뿔한 거를 뽑는다고 동네마동 이잡디끼 뒤진다니께 우리 동네에도 귀엉코 오긴 올 것인디 판이 어찌 될랑가 모르겄소. 나도 그 말 들었네. 토벌대 놈들은 애시당초 글러먹은 것들이네. 제밥에 정신 쓰는 중맹키로 빨갱이 잡겄다는 것들이 여관 생활을 벌였다 이것이요. 빨갱이 잡는 것은 뒷전치고 그놈들부터 잡아야 쓰겄구만. 서인출은 쓴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들이 똑 청년단 날치댓기 허는 같구만. 맞구만이라. 그란에도 그것들이 청년단하고 합동작전인가 뭔가를 헌답디다. 참말로 연병할 놈의 시상이다. 동평아재, 빨갱이 헌집은 내년부터 소작을 안 준다는 말이 있는디 참말일게라? 서인출은 아까부터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어렵게 꺼냈다. 그것이사 당연지사 아니라고? 요번에 빨갱이 놈들 손에 절단 안 난 지주가 없는 판인디 그 왼수놈의 집구석들이 머시기 이뻐서 소작을 죽었는가? 휘끄무레한 등잔 불빛이 서린 방 안에는 침묵이 차고 있었다. 오동평을 제외한 네 사람은 우울한 낮빛으로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아있었다. 그들은 윤부자네 땅을 붙이고 있는 작인들이었다. 윤부자가 소아다리에서 대창에 난도질을 당해 죽어갔을 때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것이고 염상진이야말로 영웅인 줄 알았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야 빨갱이 덕불지 누가 아는가? 밥이 꺼졌은께 화투나 한판 놀아보더라고. 오동평이 방 안의 침묵을 휘저어버리듯 말했다. 네 사람은 제각기의 생각에서 깨어나며 앉음새들을 고쳤다. 그들 다섯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토벌대로 잡혀간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그들은 빨갱이 찬양과 토벌대 비방이라는 죄목으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다음 날 아침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들 다섯은 서로서로 따지고 들었지만 토벌대나 청년단에 고자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들 다섯 중에 고자질한 사람은 분명 들어있었다. 똑같이 잡아가고 똑같이 조사하고 똑같이 불어놓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건 염상구의 솜씨였다. 염상구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멸공단의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윤태주는 매일매일이 무료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물론 염상구가 그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려 할 때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아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것이요? 요런 좆대가리가 지대로 여물지도 않은 새끼가 누구 앞에다가 톡조가리 치켜 들고 아가리 놀려? 니, 나가 누군지 모르냐? 요 염상구 칼집맛 홍어의 묵딕기 쌈바와 커니 보고 잡으냐? 염상구의 눈이 점점 옆으로 가늘게 째지며 서늘한 빛을 내쏘는 앞에서는 더 이상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윤태진은 마지못해 활동을 중지하긴 했지만 스스로 이름 붙인 멸공단까지 해체한 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도 해체하고 싶지 않았고 단원들도 해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름뿐인 멸공단이 윤태주의 무료를 달래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야 할 대학 공부가 엄연히 남아있는데도 광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인자 네가 바로 가장이요. 속공장이고 정미소고 네가 야물딱지게 단도리를 험스로 채를 잡아나가야 너그 아버지도 저 시상에서 편히 눈을 감을겨. 어이와 태주야. 이 애미는 여잔께 네가 정신 똑똑하니 차리고 두 눈에 호랭잎을 캐야 쓴다. 너그 아버지 밑에서도 이놈이고 저놈이고 언뜻하면 돌라목을 국리만 혔다. 이 세상 사람 새끼라는 것들은 다 도적놈들인께 정신 바짝 차려야 써. 네가 인자 이 집안 가장인께. 그러자나도 공부에 별뜻이 없는 그는 속공장 사장의 정미소 주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의 무료를 달래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속공장의 용광로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잘만 타올랐고 정미소의 피대줄은 언제나 무서운 기세로 잘만 돌아갔던 것이다. 건성으로 속공장과 정미소를 거쳐 나온 윤태주는 막상 갈 만한 곳이 마땅찮아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니기, 책방이나 가보자. 물론 책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집 딸 정림이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책방집 딸이 예쁘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공설시장 앞을 지나다가 눈이 번쩍 뜨게 잘생긴 처녀와 마주친 것이다. 그 처녀가 바로 책방집 딸이었다. 그 처녀를 보는 순간 윤태주는 저건 내 것이라고 점을 찍었던 것이다. 그리고 벌써 서너 차례 책방을 드나들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어이, 어서 오시게. 문기수는 윤태주를 반갑게 맞이했다. 무신 책이 필요하신가? 예, 아무 책이나, 아니 재미난 소설책이나 한 권 골라주시오. 재미진 소설책이라. 재미진 소설책이면 연애하는 것이 재미지제? 문기수는 말에 멋대로 가락을 넣어가며 두툼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네 놈이 내 딸한테 홀려도 단단하니 홀렸구나. 하먼, 하먼, 잘하는 일이여. 니놈 사람 됨됨이야 정하섭이한테 당하겄냐만 인자 정하섭이는 틀려먹었다. 아무리 봐도 공산당 시상되기는 어려울성 불른디 정하섭을 사후 삼아 되겄냐. 니놈이 쪼깐 기울린다마는 그 대신 무지막지한 재산을 물려받았은께 허긴 여자가 편하게 살자면 똑똑한 정하섭이 부담도 덜렁덜렁한 니놈이 더 나슬란지도 모른다. 사후가 될 때 되더라도 지금이야 남남인께 책이라도 한 권 팔아먹고 정림이를 불러대도 불러내줄 것인께. 문기수는 진득한 웃음이 빈 얼굴로 책을 포장하고 있었다. 문기수는 책값을 챙겨놓고 나서야 안쪽에다 대고 소리쳤다. 어야 정림아 책방 좀 봐라. 나 어디 댕겨올 데가 있다. 나 금융조합에 댕겨올란께 전방 잘 봐라. 문기수는 총총히 책방을 나갔다. 윤태주는 정림이를 빤히 쳐다보고 서 있었다. 정림이는 그 눈길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어 여기저기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그거 참 만나게 생겼다. 저걸 그냥 확 빠구리를 터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다. 못 먹을 고기 보기만 하고 군침을 흘리는 개처럼 윤태주는 음흉한 눈길만 보내다가 돌아서야 했다.
나 갈라요. 예? 또 책 사러 오시시오. 이 집 책 다 살 때까지 오겠소. 그러시오. 잘 가십시다. 정림이는 건성으로 인사를 던지며 요런 멍청아, 네 평생 책을 사내 봐라. 우리 집 책이 떨어지나. 팔리기만 하면 책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그 웃음을 치고 있었다. 서두를 것 없는 걸음걸이로 역전까지 나온 윤태주는 또 갈 데가 막연해져 걸음을 멈추었다. 역전의 넓은 마당에는 썰렁한 늦가을 바람만 지푸라기와 종이 조각들을 날리고 있었다. 공장장이 소치 팔리지 않는다고 울상을 지을만 했다. 윤태주는 그런 골치 아픈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당장 소치 덜 팔린다고 해서 망할 장사도 아니었던 것이다. 윤태주는 멸공단 단원들을 다방으로 불러낼까 생각했다. 만난 지도 며칠이 지나 있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정림이 때문에 마음이 꿈틀거리고 불두덩이 뻑적지근해졌는데 다방 레지 화자하고 오늘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싶었다. 윤태주는 벌써 화자하고 일이 되도록 이야기를 터놓았던 것이다. 어머, 어서 오세요. 화자가 반색을 했다. 너 그 집구석은 사시장철 저놈의 울고 넘는 박달재냐? 판을 바꿀 테니까 어서 앉으세요. 그게 뭐예요? 책 같은데? 귀신이네. 재미있는 연애 소설인데 화자 주려고 샀지? 윤태주는 마침 잘 됐다 싶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책을 화자에게 내밀었다. 어머, 정말이세요? 오늘 나 맘먹은 날이야. 여기 몇 시에 문 닫지? 왜, 맘에 없어? 이까지 책은 필요 없다고요. 화자는 책을 탁자에 던지듯 하고는 발딱 일어섰다. 윤태주가 그녀의 팔을 낚아챈 것은 거의 동시였다.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내가 그까지 책으로 입 닦을 놈으로 보이냐? 이게 어디서 공짜만 뜯기고 다녔나? 사람 우습게 보네? 윤태주는 금방 후려칠 것 같은 기세였다.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잘못은 이따가 밤에 빌어. 나도 꼰조통이 있으니까. 윤태주는 화자의 팔을 놓고 전화기가 걸려있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토벌대 때문에 좋은 방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방이면 되니까 됐어요. 윤태주가 전화하는 걸 들으며 화자는 주방에다 커피 두 잔을 시키고 있었다. 운정은 아침 공양을 마치자 바랑을 챙겼다. 스님, 세상에 일이 어지러운데 기어이 행장을 차리십니까? 주지가 운정 옆에 좌정하며 염려스럽게 말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하나 다 늙은 중을 해야지 않겠지요. 지금까지 머물면서도 폐가 태산이었는데요. 주지 스님의 은덕 올해 심중에 담고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운정 스님께서 어디 무의도시 가시었나요? 젊은 승들에게 베푸신 강술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스님의 높고 깊은 법력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강술이었지요. 젊은 승들이 모두 감명 깊어하고 있습니다. 법 중에서 또 법을 보시고 법 안에서 다시 법을 설하신 세존의 형각 앞에서 감히 감내하기 황송하고 명구스러운 과찬이십니다. 바람이듯 떠나고 싶으니 대중에게 알리지 마시지요. 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지는 굳이 일주문까지 배웅을 나왔다. 인연의 바람에 실리면 또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운정은 깊이 허리 굽히며 합장을 했다. 원로에 부디 평안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기를. 주지도 이별에 합장을 했다. 운정은 4개월 남짓 머물렀던 구례 화엄사를 떠나고 있었다. 목적지는 순천 서남사였다. 운정은 무수한 살인을 보았다. 낫으로 찍어 죽이고 대창으로 쑤셔 죽이고 몽둥이로 패서 죽이고 참나무 가지에 팔다리를 묶어 찢어 죽이고 돌을 매달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총 한 방에 죽어갈 수 있는 죽음은 차라리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었던가. 그 온갖 살인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몸서리치며 불경을 염송하며
그래도 견디려고 했었다. 그 불지옥을 피하는 비겁보다 불티 하나만이라도 끄는 고통을 감수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들 집단은 처음의 선전과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종교 탄압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 집단을 외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다른 승려 대중들과 함께 38선을 넘은 것은 1946년 3월 중순이었다. 뺏은 자와 빼앗긴 자의 사이에 벌어지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처절한 물욕의 사륙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고 슬픔이었지만 소련 군대들이 자행하는 만행도 그에 못지 않았다. 물건 탈취는 예사로 저지르는 일이었고 강간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해방군이란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우고 진주한 그들의 만행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지만 더 기가 막히는 일은 그들의 만행을 조선인이 앞서 거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운정은 이 땅의 운명을 외롭게 고뇌하며 밤마다 긴 한숨만 쉬었다. 번뇌는 갈수록 무성해지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회의는 점점 커지고 그런 비인간계를 목격하고만 있어야 하는 승으로서의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이면 형용할 수 없는 죄업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는 했었다. 운정은 걸음을 늦추었다. 지팡이가 될 만한 막대기가 눈에 띄었던 것이다. 태백산맥 1500리 길에 비하면 서남사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지만 길을 건너라면 지팡이는 길동무 삼아 없는 것보다 나았다. 막대기를 주워들던 운정은 무언가 섬뜩하게 끼쳐오는 냉기를 느꼈다. 젊은이,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 손목에서 맥이 느껴지지 않았다. 운정은 젊은이의 어깨를 흔들며 좀 더 큰 소리를 질렀다. 사람의 소리를 느꼈는지 젊은이의 입술이 아까보다 한결 분명하게 움직였다. 됐소. 더 정신을 모아요. 어디 사는 누구요? 엄니. 어슴푸레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젊은이의 고개는 옆으로 떨구어져 있었다. 나무 관세음보살. 운정은 합장을 했다. 어머니를 마지막 부르고 숨을 거둔 젊은 죽음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다. 코며 입술이며 무던하게 생긴 인물이었다. 어디에 사는 누군지만 알았더라도 비보나마 전할 수 있었을 것을. 이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충격처럼 떠오르는 기억에 운정은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자신은 평생을 그 사슬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무사하게 자라났다면 이 젊은이 나이 또래는 되었을까? 사내 아이라는 것을 풍문으로 들어 알았을 뿐 그 사이에는 25-6년의 세월이 담을 치고 있었다. 운정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새삼스럽게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나갔다. 인연이 있을 리가 없는 얼굴을 거쳐 군복을 입은 가슴, 그리고 총상을 입은 복부를 지나치려던 그의 눈길이 멎었다. 젊은이의 움켜진 창백한 소나귀에는 마른 풀잎이 가득 들어있었다. 젊은 육신이 죽음의 고통과 싸운 흔적이었다. 이 산골에서 젊은이는 왜 죽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 젊은이를 죽인 것은 반란군의 총알이었을까? 아니면 반란군을 쫓는 국군이나 경찰의 총알이었을까? 이 젊은이가 반란군이었건 국군이었건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의 임종을 지키게 한 것은 크나큰 인연으로 비롯된 것이다. 운정은 자신이 젊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극락왕생을 지성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운정은 오른손으로는 단주를 돌리고 왼손으로는 젊은이의 소나귀에 잡혀있는 마른 풀잎을 빼내면서 독경을 하기 시작했다. 구례역으로 이어지는 냇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운정은 너무 놀란 표정으로 뚝에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냇가에는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쯔쯔쯔, 어찌하려는고, 어찌하려는고. 운정은 참담한 얼굴로 하늘을 우러른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보시오, 중 이리 오시오. 젊은 군인이 소리치며 손을 까불렀다. 빨리빨리 뛰어요. 젊은 군인이 발악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아, 죽놈은 비가 와도 뛰는 법이 아니라네. 또 속말을 하며 걸음을 빨리했다. 그 니쿠사쿠 버섯이요? 이곳 이름이 바랑인데 여긴 아무것도 없소. 시끄럿! 바랑인지 지랄인지 그건 중이나 알면 될 것이고 빨리 벗으라면 벗어. 젊은 군인은 턱없이 사납게 굴었다. 이거 봐, 김중사. 늙은 스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중이 뭐야, 중이? 스님이라고 하는 건 모르나? 언제 나타났는지 나이 든 군인이 젊은 군인을 나무라고 있었다. 스님, 기분 나쁘셨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 부하가 뭘 잘 몰라서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인데요. 온정은 합장을 했다. 스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서남사로 가는 중입니다. 스님이 가시는 길이 전부 작전지역이라 아주 위험한데 급한 일이신가요? 예, 꼭 가야 할 일이라서. 그리 급하시지 않으면 천천히 가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반란군들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서 위험이 큽니다. 기왕 나선 길이니 그냥 갔으면 합니다. 하긴 반란군들도 스님을 어쩌지는 않을 겁니다만 규정이 그러니까 바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나이 든 군인은 바랑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아니, 이게 전부입니까? 중 살림살이가 그만하면 좋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목탁도 없으시고 소승이야 시주승이 아니니 염주면 되지요. 아, 네, 시주승이 아니시라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이 든 군인은 민망한 얼굴로 물건들을 바랑에다 넣기 시작했다. 참, 스님은 어느 절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화엄사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거기는 반란군들의 피해가 없습니까? 몇 차례 나타났었지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몇 명씩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왔을 때는 100여 명이었고 지난 닷새경이었어요. 그 다음은 사흘 거리로 30~40명이 세 차례인가 오고는 뜸해졌어요. 와서는 뭘 합니까? 밥을 해내라, 쌀을 내놓아라, 그런 것이었지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병력만 보충되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시작될 겁니다. 지리산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놈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소승은 이만. 예, 편히 가십시오. 운정의 합장에 군인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국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운정은 참혹한 꼴을 계속 보아야 했다. 밭고랑이며 논바닥에 그대로 시체가 버려져 있었다. 어느 길목을 도는데 개가 무엇인가를 뜯고 있었다. 섬뜩한 생각과 함께 소름이 끼쳤다. 개는 분명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중이었다. 배윤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북국민학교를 나오고 있었다. 이봐, 공무원 동생이 빨갱이라면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어디 출세하겠어? 토벌대장의 가차없는 말이었다. 배송원놈이 나타나면 자수시킬 수 있어 없어? 토벌대장의 추궁에 배윤호는 자신있게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이놈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것인가? 배윤호는 자신의 앞날에 구름이 끼어오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성이라, 갓 먹어. 아주 달고 맛있다. 장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경희는 동생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놓고 나가. 책상머리에 앉아있긴 했지만 전혀 공부하는 기색이 아닌 동생이 얼굴도 돌리지 않고 쏘아댔다. 혼자 먹기 싫으면 나하고 함께 먹자. 경희는 얇은 요를 발끝으로 거두며 방바닥에 앉았다. 놓고 나가라니까? 성일의 짜증스러운 목소리는 왈칵 커졌다. 과일 접시를 방바닥에 놓던 경희의 고개가 동생 쪽으로 휙 돌아갔다. 성질이 솟구치는 대로 한마디 쏘아 지르려던 그녀는 문득 감정을 눌렀다. 아버지, 그녀의 뇌리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건 영락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경희야, 네가 잠 건너가 보고 오너라. 성일이가 요새 예산일이 아니다. 밥도 통 안 먹고 무신 고민이 있는갑는디 이 구시개미가 말이 통하겄냐?
젊은 느긋질이야 말이 될 것인께 어찌 해봐라. 빌어먹을 하늘 같은 아버지 하룻밤새 잃어불고 정같이야 되겄냐만. 어머니가 그처럼 애달파함은 어머니는 벌써 동생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느끼고 있어서였는지도 몰랐다. 성일이 너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좋아. 내가 꼭 너하고 과일을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니? 그건 내 뜻보다는 어머니 뜻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너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위 사람도 좀 생각해야지. 서울 유학 1년에 누나 말 많이 늘었네. 요게? 좀 유치한 물음이지만 너 요새 무슨 고민 있니?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옆에서 보고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아. 사람은 누구한테나 남에게 말하기 싫거나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게 마련이야. 그게 바로 개인의 독자적 실존이야. 공산주의자들은 죽는 날까지 모르는 부분이야. 아니, 공산주의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채 하는지도 모르지. 네 고민은 말 안 해도 좋아. 그러나 겉으로 표현하지 않게 속으로만 고민해. 우리는 엄연히 가정이라는 소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의 독자적 고민이 외부로 나타나서 제3자의 감정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유치한 일은 없기 때문이야. 내 말 이해하겠니? 충분히. 성일은 복잡한 감정으로 누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보니? 그저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대학생이 되더니 누나가 무섭게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말 몇 마디 가지고 너무 빠른 판단 같다. 앞으로는 정말 급속도로 달라지겠지. 그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있어야 해. 그러면서 어머니가 세운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 성일아, 네 말이 맞아. 우리 그렇게 하자. 경희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누나 무슨 생각해? 아니야, 아무것도. 너 간 먹어라. 경희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성일이 방에만 틀어박히게 된 것은 하판석 영감의 사망 소식을 듣고부터였다. 너 생각대로 하판석인가 뭔가 하는 영감탱이가 죽었다. 윤태주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성일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야,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리라고. 그날 밤부터 성일은 하판석 영감을 꿈에서 만나야 했다. 물매질을 가했던 그날 밤의 일이 생생하게 재현되기도 했고 죽어있던 영감이 벌떡 되살아나기도 했고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쫓아오기도 했고 영감과 남모르는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아 자신이 죽어가기도 했고 붉은 완장을 찬 영감의 아들에게 붙들려 대창에 전신을 찔려 죽기도 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버지일 뿐이라고 아버지는 48에 돌아가셨는데 그 영감은 60도 더 넘었다고 아버지는 금융조합장이었는데 그 영감은 농사꾼일 뿐이었다고 그 어떤 합리화 앞에서도 자신이 그 영감을 죽였다는 죄의식에서는 벗어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정하섭,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그를 종로동 서점에서 마주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무슨 책을 사셨는지요? 릴케의 시집이 새로 나와서. 아직도 시인 되실 꿈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아니, 어떻게? 그거야 통역 열차 안에서 다 퍼졌던 소문 아니었습니까? 온갖 소문들이 언제나 가득 차 있던 것이 통학 열차 아니었습니까? 참 재미있었죠. 정하섭은 회상적인 표정이 되며 쿡쿡 웃었다. 그러나 경희는 따라 웃을 수가 없었다. 그가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소문을 떠올리며 웃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경희는 너무 터무니없는 소문 탓에 억울해하며 발을 구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 빼어난 인물 덕에 당한 순환이었다. 남학생들은 그녀를 놓고 기분 내키는 대로 짓거려댔다. 소문대로라면 그녀는 애인이 수십 명에 이르고 키스는 수백 번 했고 심지어 임신도 수십 번 한 탕녀였다. 검정 세라복을 받쳐 입은 그녀의 휘고 갸름한 얼굴은
누구의 눈에나 띄는 미모였다. 그렇게 시작된 정하섭과의 이야기는 꽤나 길게 이어졌다. 헤어지면서 정하섭은 다음 일요일에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데 어떠냐고 자연스럽게 제의했고 그의 서울 생활이 자신보다 1년 먼저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약속에 응했다. 정하섭과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만났다. 그를 만날수록 그녀의 가슴에는 법학도 정하섭이 남자로 커가기 시작했다. 시를 쓰려고 펼쳐놓은 백지 위에는 자신도 모르게 정하섭의 이름과 사랑을 앓는 언어들이 낙서로 채워지고는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반란 사건이 터지자 그는 벌교에 나타났고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들 손에 죽어간 것이다. 설령 그가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집단으로서 엄연한 간접살인자였다. 아, 그런 자를 사랑하다니. 그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어금니를 맞물며 바르르 떨었다. 그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고, 철저하게 증오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부르짖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가슴에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절실한 실감으로 울리지 않고 있었다. 김범우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흘째 되는 날 외출 준비를 갖추었다. 어디를 가실라구라? 다시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시오. 김범우는 열개 웃음 지어 보이며 말했다. 우왕좌왕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일수록 수신재가가 필요한 것이다. 인자 내 나이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나이고 네 공부도 허담한 공부인디 내 살아생전에 못다한 공부나 마치는 것이 어떻겠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본 채 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뿐 최익승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는 엄한 힐책과 앞으로의 행동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수신재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경거망동을 힐책하는 것이었고 못다한 공부나 마치는 것으로 혼란한 정치 사회적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수신재가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자해병원이란 세목골 입간판 앞에 멈춰선 김범우는 구두 뒤축에다 담뱃불을 눌러 껐다. 병원 문을 막 나서고 있는 이지숙을 보았다. 안창민의 어머니가 기어이 입원을 한 모양이구나 생각하며 그는 마음이 언짢아졌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네? 이지숙은 주춤 뒤로 물러설 만큼 놀랐다. 김범우로서는 아른 채를 한 것이 민망할 지경이었다. 아니, 김 선생님이시군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혹시 안 선생 자단께서 입원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미처 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어서 이지숙은 약간 당황했다. 그러나 추호도 안창민이 입원해 있다는 말이 나올 리는 없었다. 안 선생 자단께서는 좀 어떠신지요? 네,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전 학교 시간이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지숙의 차가운 태도에 김범우는 어물거리며 대꾸했다. 성님, 범우성님. 곧 뒷덜미라도 낙하챌 듯이 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성님, 쪼깐 전에 성님하고 만난 그 여자가 누구요? 아니, 읍내에 자네가 모르는 사람도 다 있나? 남국민학교 이지숙 선생 아닌가? 이지숙, 남국민학교. 안창민이 염상구의 머릿속에서는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왜 그러나? 무언가를 추리하는 듯한 염상구의 눈치가 마음에 걸려 김범우는 일부러 물었다. 선상님이시면 나 같은 것이야 이 시당초 올라가려고 혀서는 안 될 나무구만이라. 염상구는 능청스럽게 연막을 쳤다. 사람 싱겁긴. 근데 병원에선 뭐 하려고 왔답디요? 이런 답답한 사람. 그게 어디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말인가. 예의 갖춘 남자 체면에 물을 말이 따로 있지. 듣고 본 게 그렇구만요. 염상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여자의 뒤를 철저하게 캐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다.
급한 짐에 인사 늦었구만요. 성님 나오셨다는 소식 지인작 듣고도 어찌나 바쁜지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죄송스럽구만이라. 바쁠 텐데 가보게. 성님 병원에 오시는 것 본께로 순천서 어디를 많이 상하신 모양이제라? 아니 뭐 괜찮네. 성님, 성님이 순천서 그냥 불려 나쁜께 남서장 꼴이 어찌 됐는지 아시오? 나 밑에 놈이 사색이 되어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단께요? 지놈이 어찌 안 그러겄소? 지놈이 진 죄가 있은께 인자 똥줄이 타는 것이제라. 성님, 요번 일은 순전히 그놈이 생사람 잡자고 꾸민 연극인디 그리 억울하게 당하고도 그놈을 내빌 놔두지 않겄제라? 알았네. 그만 가보게. 김범우는 돌아섰다. 서장 남인태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염상구의 말을 듣고 나니 의외로 기분이 상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김선생 언제 나오셨어요? 전 원장은 두 손으로 김범우의 손을 감싸 잡으며 반가워했다. 건강은 상하지 않았어요? 예, 오늘 찾아뵌 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다행입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앉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타박상을 좀 입었으니까요. 저런, 쯧쯧, 참 위태위태한 세상이요. 조금 전에 병원 입구에서 이지숙 선생을 만났는데 안창민 모친은 좀 어떠신가요? 거의 회복됐어요. 처음부터 그리 염려할 상태는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학교는 언제쯤이나 개학이 될 것 같은가요? 전 원장은 태연한 척 화제를 바꾸었다. 서로 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창민의 일은 모르는 것이 상책이라 싶었던 것이다. 글쎄요, 주력 세력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단 퇴치시켰다고 하지만 남로당 지하 세력이 엄전하고 있는 데다 국군의 반격이라는 것이 또 문제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반란 지역의 계엄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이겠지요. 국군의 반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반란군 토벌에 투입된 국군이 반란군과 합세를 해버렸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그런 모양입니다. 15연대가 반란군과 대치한 곳은 솔티제였는데 처음 얼마 동안은 전투를 하는 것 같더니 우리끼리 싸워봤자 뭐하느냐 어쩌느냐 하는 외침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 꼭 거짓말처럼 한 덩어리가 되더랍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을 치고 총을 하늘에다 대고 쏴대고 너무 갑작스런 변화 앞에서 꼭 귀신에 홀린 기분이더랍니다. 군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고 보니 경찰은 우글거리는 적들 속에 서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 사실을 깨닫자 정신이 번쩍 들어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겨우 골짜기를 빠져나와 경찰복을 벗어던지고 민가에서 헌옷을 업어입고 나서야 그나마 안심하고 순천 본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순천 경찰서라 하셨는데 거기는 언제? 아,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별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첩되었다가 하룻밤 자고 풀려 나왔습니다. 김범우는 일부러 가벼운 기분으로 말했다. 그러셨군요. 그러자나도 타박상을 입으셨다기에 이상하게 생각은 했었지요. 전 원장은 침울한 낯빛으로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김선생, 참 막연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처한 재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겁니까? 의사로서는 불필요한 관심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장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마저도 편견이 개입되어 있거나 불확실하거나 해서 전달하기에는 위험스럽습니다. 어쩌면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원장님보다 더 캄캄한 밤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오늘의 현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쟁이지요. 그저 학생의 질문에 대답한다 셈치시고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것을 말해 주시지요. 전 원장의 태도는 진지하게 이를 데 없었다.